자, 아주부와 헝그리비 함께하는 OTK 원턴킬 첫 번째 시간 8강 토너먼트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부를 통해서 두 경기가 진행이 됐었죠. 타이즈 선수와 코렌토 선수의 경기, 그리고 스트라이크로 선수와 알디우 선수와의 경기.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코렌토 선수나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스트라이크로 선수의 승리가 있겠지라고 네. 예측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타이지 선수와 알디우 선수가 올라가게 됐는데 예. 일단은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실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역상성을 뚫어내는 운영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 들었지만 어쨌든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는 그 8강 두 번째 경기였던 1위인 스트라이크로 선수와 47위, 말씀드렸던 8명의 선수가 초청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이 루마니아 알디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루마니아 알디우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선수를 탈락시켰다. 그런 그렇죠. 좀 놀라운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트라이크로 선수와 알디우 선수의 이제 첫 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성기사덱과 이제 얼방법사라고 예. 불리는 그 덱이 붙었는데 상성을 뚫고서 스트라이프 크로 선수가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아 역시 스트라이프 크로다. 이제 스트라이프 크로 선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디우 선수의 드루이드. 그렇죠. 예, 드루이드 덱으로 이제 연달아서 2연승을 따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대회 방식이 5전 3선승제 그리고 3개 덱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덱을 어느 순서에 어떻게 자기가 꺼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느꼈어요. 맞습니다.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운적인 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그 실력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덱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알디우 선수가 굉장히 좀 배치가 좋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스트라이크로 선수의 그 이제 덱에서 경기 내에서 또 운영에서도 약간 고집을 좀 부렸던 부분도 페인을 작용했던 것이 느껴질 수 있었고요. 자, 이제 2부에는 8강의 3경기와 4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몇몇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콥 선수, 독일의 이콥 선수와 세계 랭킹 38위, 그리고 3위의 미국의 파이어벳 선수, 그리고 30인 아마지 선수, 23위의 TOT 타이저 오브 타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경기가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경기 다 모두 다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즈 선수와 TOT 선수가 예. 굉장히 운영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오, 네. 볼만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더욱더 좋은 운영을 보여줄지 그게 많이 관심이 갑니다. 일단은 뭐 랭킹으로만 따져본다면 이게 성적표라는 게 통계치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랭킹으로만 따져본다면 파이어벳 선수와 그리고 23위와 30위 대결이라면 TOT 선수. 그러니까 그렇죠. 승리를 거둬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OTK 어떻게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예측을 못하는 게 네. 오히려 이 OTK의 네.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하는 경기가 아니고요. 초청받은 선수들에게 토너먼트로 경기가 펼쳐지고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에게는 1,500불의 상금, 그리고 2등에게는 750불의 상금, 그리고 3위에게는 250불의 상금, 총 상금 2,500불로 주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뭐 그냥 가볍게 우선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8강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또 상금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상금에 약간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끼리의 자존심 대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어요. 예. 일단은 뭐 대회 나가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네임밸류, 이 정도의 선수 출전을 해 그럼 나도 껴야지. 이런 판에서 사실 초청 못 받으면 좀 서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예. 선수 입장에서 자존심이 또 그런 게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이름을 좀 날리고 싶다. 적어도 4강권 아니면 상금권 안에 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 거란 예. 일단 말하자면요. 밑밥은 잘 깔렸습니다. 손패는 잘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뒤에 이제 카드가 어떻게 붙느냐. 또 자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8강 세 번째 경기와 8강 네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 이 뭐 5전 3선승제 토너먼트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4강전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5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3, 4위전과 결승 같은 경우는 7전으로 펼쳐집니다. 그렇죠. 7전 4선승제는 더욱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돋보이죠. 확실히 네. 판수가 늘면 늘수록 더욱더 이제 경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8강 세 번째 경기 이콥 선수와 파이어벳 선수와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제출한 덱은 이제 사냥꾼과 마법사 드루이드를 이제 이콥 선수가 제출했고요. 파이어벳 선수가 도적과 마법사 사냥꾼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이콥 선수가 지금 돌진 사냥꾼처럼 보이는데 돌진 네. 사냥꾼을 먼저 꺼낸 이유는 이제 파이어베스 선수가 사냥꾼 도적 마법사인데 네. 이 세 직업을 상대로 사냥꾼 덱이 다 좋습니다. 네. 안 좋은 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꺼내서 상대방의 이제 키를 따내기 적절한 직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사냥꾼을 먼저 꺼낸 거죠. 자, 이콥 선수 지금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으면 저 모습으로 굉장히 또 이름을 많이 날렸었죠. 예예. 예, 그 그렇죠. 뭐 김기훈에서는 알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주현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아, 만약 아닙니다. 만약 아시나? 어떻게 처음이냐 자식아? 이런 딱 표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필을 또 받아봤는데 예. 이 이콥 선수가 뭐 째려보기로 유명하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카드 게임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예. 하스스톤을 기반으로 했었던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예. TCG에서 그렇죠. 많이 유명했었던 선수라고 하는데 또 파이어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인 이성훈 선수 파이어드 히어로라는 이제 닝네임을 썼었는데 그렇죠. 그 선수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아이디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자, 경기 내적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은 경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도적과 기름칼 도적과 예. 그리고 돌진사냥꾼의 대결인데 돌진사냥꾼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도적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도발 수단도 없고 회복도 예. 별로 없기 때문에 누적 딜을 어떻게 감당을 해나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어느덧 신압으로 체력이 16까지 내려가는 상태의 지금 이제 파이어벳 그렇죠. 도적입니다. 지금 일단은 마음가짐 칼날 부채로 깔끔하게 상대방의 늑대 기술을 제거를 네. 했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웅 능력 고정 사격으로 누적 딜이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치광이 과학자까지 꺼내듭니다. 이콥 선수 자, 고정 사격 그렇죠. 14까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 데미지 같은 꽂힙니다. 자, 지금 5코스트 타이밍인데 어떻게든 상대방의 하수인들을 하수인들로 아니면 네. 주문들로 정리를 해야 돼요. 본체로 공격을 해서 정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체력이 낮아져 있는 파이어벳 선수가 3위 그리고 이콥이 38입니다. 세계 랭킹.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일단은 미쳐버린 과학자를 네. SI7전으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무기로 공격을 해서 덫을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아예 이쪽도 달리네요. 어차피 끌려다니면은 내가 딜량에서 밀린다. 예. 나도 먼저 공격을 해서 너도 정리를 해라. 그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은 그래, 이제 맞습니다.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파이어벳 선수가 지금 상황에선 과감하게 판단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SA7 요원으로 본체를 공격해봤었던 파이어벳 선수였었고요. 자, 하늘빛 비룡을 꺼낸 상태에서 칼날부채가 들어오던 상태 그리고 이콥 선수에게 턴이 넘어갔습니다. 이콥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누군가가 조종을 벌목길 내고는 싶은데 예. 수리검포를 끼고 영웅 능력을 사용하면 이제 더욱더 누적딜을 지금 상황에서 네. 많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수리검포 맞춤 봤냐 이게 아닌가? 라는 듯한 표정입니다. 자, 수리검포! 자, 지금 턴에 또 7 데미지 들어가게 네. 되면 상대방 체력 7밖에 안 남고요. 네, 2 데미지 꽂히고 3 데미지 그리고 2 데미지 포함해서 7! 다음 턴에 또 다시 한번 영웅 능력으로 2 데미지 확정이기 때문에 체력이 5까지 깎이는 건 확정적입니다, 벌써부터. 네, 절개 들어왔는데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벳 선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기 일단은 치유 로봇이나 아니면 선견자가 네.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카드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상대방의 저 미치광이 과학자를 제거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예. 폭발의 덫이 분명히 걸릴 거길 때문에 이제 2 데미지 그 2 데미지도 네.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혼절시키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혼절도 없어요 지금. 지금은 살짝 건드리면 아파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어벳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칼날 부채를 써서 일단 제거를 해주는데 네. 들어오는 건 땜장이 뾰족할 기름 지금 필요가 없는 카드죠. 네. 자, 이 참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맨 선수는 완전 이 얼굴이 똑같아요. 아, 이거고요. 자, 장궁 나왔고요. 아, 이러면은 장궁과 영웅 능력으로 5 데미지 확정적이고요. 예. 상대방이 공격하는 순간 네. 폭발의 덫 발동을 하기 때문에 2 데미지 확정적으로 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자, 벌목기를 일단은 꺼내서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이콥 선수고요. 스위스니 코스트는 6코스트. 뭐 어떻게 요리할까? 벌목기 혹시나 모를 상대방의 이제 회복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전하게 벌목기를 사용해줌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보겠다. 어차피 네. 이렇게 딜을 해주고 나서 다음 턴에 영웅 능력 아니면 무기를 맞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체력 3 남았습니다. SI7 영원이 나오는데요. 손패는 많습니다만 자, 일단 폭발의 덫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어떻게든 킬각을 노려보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또 몰랐거든요. 예. 근데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킬각을 노려보기가 힘들죠. 네. 자, 체력이 19인 이콥 선수와 체력이 3인 파이어벳 선수입니다. 자, 체력이 많은 선수가 38입니다. 표정을 앞두고 있는 세계적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콥 선수입니다. 독일의 아 광기와 암실사.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또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SI7견으로 제거를 하고 지금 뭐 폭발의 변수를 안 깨우고 한 턴만 더 살자 라고 네. 하는데 이미 손패는 사냥꾼의 장궁이 있기 때문에 네. 킬각이죠. 그렇습니다. 자 장궁 자 장궁 꽂히면서 안녕히 가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콥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세트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파이벳 선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넘어서 깝깝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도적 같은 경우에 사냥꾼을 상대로 정말 상성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돌진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적기를 뽑아내는데 네. 도적은 영웅 능력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영웅 능력으로 상대방의 하수인들 정리를 못 해줘요. 네, 영웅 능력으로 상대방이 이제 하수인들 정리하게 되면은 체력이 2배 이상으로 깎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적이 많이 약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판은 버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조이가 좀 끌려다닌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제 쓸 수 있는 덱은 마법사와 사냥꾼이 있습니다. 자 마법사와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과 마법사 일단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저는 사냥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마법사를 꺼내게 되면은 이것도 네. 지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절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러 매치 한번 노려봐서 사냥꾼으로 한번 이겨보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지만 네. 이게 또 운영 양꾼 덱이면 돌진 양꾼한테 약하거든요. 아직 저희가 사냥꾼 덱이 어떤 덱인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파이어벨 선수의 사냥꾼 덱이 운영 양꾼 덱이면은 마법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뭐 선택의 권한은 주사위는 이제 파이어벳 선수가 들고 이제 흔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파이어벳 선수는 현재 뭐 자신이 창단한 이제 아콘 이런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콥 선수는 이제 클라우드9에서 현재 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결. 그렇죠. 이콥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악마 흑마법사 덱을 만든 창시자로 이제 한국 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흑마법사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일단 돌진 사냥꾼을 기용하면서 좀 전략적인 면에서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또 동점을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법사를 꺼내듭니다. 자, 역시나 기계 마법사 덱인데 예. 기계 마법사 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역시나 이제 꽁꽁 로봇을 이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꽁꽁 로봇이 잡혀서 상대방의 영웅을 계속해서 얼게 만들면은 무기를 활용 못하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1코스트 하수인 잡히는 게 중요했는데 1코스트 하수인 안 잡혔고요. 네. 자 동전스 예. 이걸 쓰고 단검고개사가 나가주는데 네. 단검고개사가 나가줌으로써 이제 압박을 넣을 그렇죠. 수가 있죠. 예. 처음부터 초반부터 말이죠. 자 미치광이 과학자를 꺼내듭니다. 벌먹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먼저 미치광이 과학자를 꺼내줘서 이쪽도 먼저 덫이 들어오게 되기 전에 먼저 비밀이 걸리게 예. 하는 그런 방법 굉장히 좋고요. 자, 또 다시 한번 본체를 가격해보고 있는 이콥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 걸리는 비밀은 거울상이겠죠. 네. 자, 안녕 로봇. 그리고 세상 명령. 이렇게 되면 이번 턴에 그냥 유령들린 거미 내주고 상대방의 안녕 로봇 보호막만 벗겨내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울상인데 거울상을 저 유령들린 거미로 빼내는 게 기분 좋진 않아요. 그냥 네. 돌진하수인을 주고 돌진하수인들끼리 교환해주는 그런 식이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유령들린 거미가 상대방에게 예. 거울상이 걸린다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거울상 활동 그러면서 유령들린 거미가 자신의 필드에 파이어벳 선수의 필드에 놓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먼저 쳐두지 않는 그렇죠. 먼저 쳐두지 않는 방법이 좋은 게 예. 거울상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굳이 먼저 쳐줄 필요는 없었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폭발법사 타이밍이 왔죠. 자 여기서 하수인 얼마나 정리하는지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미치광이 과학자 하나 남은 상황 이콥 선수 그리고 유령 들린 거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벌목기 내주고 예. 하수인 이번에도 교환을 그렇죠 해야죠 주문을 해야 되고 네. 걸린 덫은 폭발의 덫이고요. 코스트 타이밍인데 네. 폭발에 넣어 깨우고 네. 이제 하수인들 깔아줘야겠죠. 자, 상대방의 저 벌목기는 무시를 해주고 안녕 로봇과 꽁꽁 로봇 그리고 톱니장이까지 예. 나가주는 선택이 가장 좋겠네요. 자 안녕 로봇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개들을 풀어라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콥 선수의 손패에 게드를 풀어라가 없습니다. 아, 지금 아 있네요. 아 좌측 끝에 좌측 끝에 있네요. 예예. 예. 이러면 게드를 풀어라로 굉장히 예. 큰 문제 볼 수 있거든요. 네. 상대방은 손패를 많이 썼는데 이 게드를 풀어라 한 장으로 아, 개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개 때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구리죠 예. 바로. 오 체력이 2짜리 하수인이기 때문에 벌목기로 바로 공격을 해주고요. 네. 자 안녕 로봇. 안녕.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 그렇죠. 증표까지 이용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죠. 네. 최대한 상대방의 개체 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폭발 복사 제거 나머지 차근차근. 자 여기서 이제 유령 델링 거미를 제거를 할지 아니면 톱니 장인을 제거할지인데 그냥 본체 때려요. 본체를 물어뜯고 있는 개들입니다. 어차피 저 하수인들은 뭐 제거를 할 거면 상대방이 먼저 제거를 할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2코스트 아니면 1코스트 기계하수인이 있었으면 폭발복사를 이용해줌으로써 또 굉장히 많은 이득 볼 수 있었었는데 네. 약간 아쉽게 됐고요. 예. 자, 개 한 마리 제거. 자, 이러면 제거를 해주나요? 네, 벌목기를 해주고 예. 연금술사가 나왔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턴을 넘겨봤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지금 타이밍에 달릴만 하죠. 비전골렘과 하사관 그리고 영웅 네. 능력까지 사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상대방에게 네. 누적 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사관은 고정상 넣고 하사관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상대방이 톱니장인 하나 정도는 그렇죠. 톱니장인 안 끊어주고 그냥 가나요? 본체 때립니다. 4 데미지더라고 본체. 제거를 해줄 거면 그렇죠. 톱니장인까지 제거해주는 게 맞고요. 네. 자 여기서 기계하수인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들어왔어요. 그나마 박사붐은 나쁘지 않은데 박사붐이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유가 상대방의 하수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사붐 하나가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누적딜 지금 당장만 해도 80, 12 데미지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자 16 체력이 16 남아있는 상황 박사봉을 꺼내 들고 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야수라도 나오게 되는 와 리로이! 예. 이러면은 리로이 제키스. 끝났죠. 킬각이에요. 네. 리로이와 그리고 고정사격까지 하면은 킬각입니다. 자 리로이 제키스가 떨어지면서 본체 4 데미지 6 데미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까지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 표정은 그냥 확 잡아챈다 그냥 그렇죠. 네, 그런 표정 같아요. 일단 사냥꾼, 확실히 돌진 사냥꾼 덱을 잘 준비를 해왔고 파이어베 선수가 돌진 사냥꾼 덱을 이제 카운터를 네. 카운터 덱을 준비를 안 해왔던 게 약간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계속해서 야, 2대 0입니다. 2대 0이고 마지막 남은 덱이 사냥꾼 덱인데 네. 이 사냥꾼 덱이 만약에 운영양꾼 덱이면은 이번에도 3대 0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콥 선수는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그 덱을 많이 지금 비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과연 파이베 선수는 이제 남은 사냥꾼 하나의 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역전을 시켜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이름값 세계 3위 또 왠지 또 이렇게 각국의 선수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약간 국가대항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각국의 팬들은 또 응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제 방송이 또 해외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야,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제 각국에서도 응원을 많이 할 것 같고 예. 사실 한국 분들이 이 매치를 딱 보면은 8명을 딱 보면은 예. 많이 또 기대하실 것 같아요. 예. 3대 0은 진짜 굴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3대 0은 나오면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세계 3인데. 야, 그렇습니다. 자, 사냥꾼 대 사냥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 일단 파이어베 선수 로데브까지 아직은 돌진 사냥꾼인지 모르 로데브가 있으면은 돌진 사냥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운영양꾼 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기계법사 덱을 먼저 꺼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지막 덱으로 운영양꾼 덱을 꺼냈는데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그렇죠. 자 장궁이 떨어졌고요. 하사관을 먼저 빌드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 이콥 선수입니다. 그렇죠. 1코스트 하수인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넬 하수인이 없었었는데 딱 마침 드로우로 유령 들린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단공고개사. 그러면 단공고개사 나가고 상대방 본체를 공격을 하겠죠 하사관으로. 자 이콥 선수는 이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고민을 하나요? 네, 지금은 단공고개사가 나가주는 게 거의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아끼고. 다음 턴에 조금 더 네. 단검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수리검포. 끼고 수리검포를 장착을 하겠다. 그것도 역시 다시 넣었고요. 갈등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이콥 선수.
단검 고개사. 지금 만약에 단검 고개사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입고 있을 때 내 하수인을 정리할 게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직 돌진 사냥꾼덱인지 운영 사냥꾼덱인지 모르니까요. 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단 수리검포를 손에 들고 있는 다시 내려놓고,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단검 고개사를 냈다가 상대방이 뭐 유령 들린 거미로 상대방의 하사관을 절거를 하고요, 아니면은 수리검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네. 플레이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네. 근데 상대방은 돌진 양꾼덱이 아니라 운영 양꾼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콥 선수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네. 자, 체력 25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자, 지금 또 다시 한번 내 하수인이 없었었는데 그나마 다시 한번 하사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필드 위 채워줬고요. 다시 벌목기를 손에 들게 되는 이콥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검 고개사로 지금 당장 이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더 파이어베 선수가 좋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돌진 사냥꾼덱이 초반부터 필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운영 양꾼덱이 먼저 필드를 그렇습니다. 잡고 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필드 위가 싹 깨끗하게 정리된 이콥 선수. 지금까지 1세트와 2세트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3코스 턴제 차.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여기서는 어떤 하수인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킁킁이. 네, 본체 4데미지, 1데미지. 자, 도합 6데미지가 꽂힙니다. 그나마 지금 상황에선 개들을 풀어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왜냐면 네. 지금 타이밍에 그렇죠, 벌목기 나가지고 그 다음 턴에 이제 바로 단검 고개사와 개들을 풀어라고 이제 또 이득을 네. 볼 수 있거든요. 5코스트를 가져갈 수 있는 턴이죠. 자, 유령 들린 거미 드로우되고 벌목기. 자, 다시 본체에 2데미지 꽂힙니다. 16 남아있습니다. 리로이 젠킨스 잡아주고 여기서 나오는 상대방 체력이 좀 낮았으면 체력 3이면 네.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자, 개를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검대작 대가를 잡는 방법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무기를 한 번 더 아껴줬습니다. 그래도 단검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무기를 아낀 값을 했죠. 네. 자, 그래서 필드를 정리해주고 본체까지 다시 1 데미지를 선물하고 있는 이콥 선수. 야, 이쪽 사자 2자. 예. 자, 이번에 개들을 풀어라 한번 사용해 주나요, 이쪽도? 개들을 풀어라 사용해주고 상대방의 단검과 사냥개 한 마리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유령들린 거미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딱 말씀하신 대로 단검 고개사 정리.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깔끔한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콥 선수 이번 턴에 이득을 많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6호 나왔는데요. 6호스트 쓸 수 있고요. 먼저 야생의 벗을 보겠다. 글쎄요, 이러면 단검 고개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유령 들린 거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예. 단검 그리고 이제 야생의 벗까지 사용하는 판단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검이 유령 거미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또. 네. 이런 기분 나쁘죠. 왜냐면 또 저 유령 거미로 바로 이제 단검 고개사 바로 제거가 되거든요. 본체에 꽂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장궁으로 제거를 해준다 라는 또 제거를 안 해줬고요. 그냥 넘겨줍니다. 이러면 그냥 기분 좋게 사브라 사자 나가죠. 예. 네. 네, 그물 거미가 들어오됐었고요. 왜냐면 본인의 체력이 압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하수인 그렇게 급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로이 젠킨스 손에 들고 리로이를 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브라 사자를 잡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본체 때리고 본체 7데미지, 2데미지 여기서 무기와 과학자로 상대방이 그렇죠 잡아주게 되면 폭발의 덫이 깔리기 때문에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네. 자, 체력 10이 남아있습니다. 파이어벳 그리고 16 남아있는 이콥 예. 사바나 사자만 그냥 체력 1을 만든 상태로 그냥 두겠다. 어차피 그렇죠. 이 판단 좋네요. 예. 네, 좋습니다. 또 한 장의 살상 명령이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살상 명령이 두 장인데 지금 자, 먼저 공격을 해주고요. 자, 손패가 다시 많지 않은 이콥 선수 사바나 사자 두 장이 지금 필드에 깔려 있습니다. 제거까지 네. 지금 턴에 깔끔하게 해주고 그렇죠, 저 그물거미는 다음 턴에 그냥 그물거미 바로 내주고 그다음 살상 명령 두 장까지 네. 그러면은 정확히 10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거할 수 이번 턴에 킬각도 안 나오거든요. 네. 늑대 기수와 저 장궁으로 본체를 공격을 해도 그렇죠, 킬각이 안 나옵니다. 8 데미지까지 총 예. 폭발의 덫까지 앞에서 볼까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 늑대 기수 예 고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상대방의 저 하이에나를 제거를 해도 그래도 킬각이네요. 네. 예. 확정적으로 킬각인 게 어차피 상대방의 저 사바나사다로 본인의 본체를 공격하게 되면 사바나사다 6데미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물거미와 살상명령 두 개로 10데미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물거미도 안 내도 되고요. 네. 사실 그럼 끝. 네. 그럼 끝나기 때문에 자 속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본체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킬각을 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예. 늑대기술로 상대방이 사바나사자를 공격을 해두면 또다시 한번 폭발해야 되었기 때문에 킬각이 안 나왔었어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생명 연장의 꿈 하지만 자 6데미지 본체에 꽂혔고요. 그리고 5 다시 5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세트를 미러전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콥 선수입니다. 아, 파이어벳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파이어벳 선수가 운영 양꾼 덱인데도 승리를 따냈다는 점에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방금 전에 수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늑대 기술로 이제 상대방이 사바나사자를 공격을 하면 체력이 2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공격을 해서 6데미지를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킬각을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콥 선수가 그 돌진 사냥꾼 덱이기 때문에 예. 또 충분히 또 킬각을 낼 수 있는 카드를 드로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운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콥 선수는 파이브 선수의 뭐 속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콥 선수가 좀 약간 방심을 했던 이유는 에이 예. 설마 살상명령 두 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끝나겠어?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지금 살상명령 두 개 때문에 경기가 끝나게 됐네요. 자 이제 사냥꾼은 이제 찢겼고요. 말하자면 이제 마법사와 드루이드가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법사와 드루이드인데 자 이 두 덱이 또 운영 사냥꾼을 이기기가 애매합니다. 또 이상해졌어요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꺼낼 수 있는 직업은 일단 마법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운영 사냥꾼 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비벼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2대 0이 3대 2로 뒤집어지면 진짜 저 표정 나오죠. 그렇죠. 자. 아, 일단은 이콥 선수 처음 선패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안녕 로봇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세트를 마법사로 운영을 해주고 있는 이콥 선수입니다. 1코스타 스윙 먼저 롱피업들이 나와줘서 네.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출발했습니다. 네. 조금 동전 유령 들린 거미. 네. 자 그렇다면 이콥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자, 기계 소환 로봇을 원래 같았으면 꺼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안녕 로봇. 그냥 안녕 로봇 쪽으로 손이 갔었어요. 그렇죠. 꺼냄으로써 조금 더 누적띠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한번 또 욕심을 한번 내보나요? 안녕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 소환 로봇을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턴에 글쎄요. 안녕 예. 로봇을 내고 영웅 능력을 사용하겠다. 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덫은 예. 저희가 확인을 제가 못했었는데 네. 그냥 분결의 덫 같았었거든요. 손패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놓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벌먹기가 나왔고요. 벌먹기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은 지금은 기계 소환 로봇을 냈던 판단이 굉장히 기분 좋게 작용을 했어요. 네. 벌먹기 내주고 덧 한번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빙 덧. 네, 덧. 맞네요. 빙 덧. 운영 사냥꾼 덱이기 때문에 빙결의 덧 두 장 덱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벌먹기를 선물 받고 있는 파이어벳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야생의 벗 한번 써주고 야생의 벗 나왔어요. 자 레오크 레오크 그러면 그냥 제거를 바로 해주겠죠. 네. 나온 아스윈 아 웅덩이 리딩꾼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턴에 한번 안녕 로봇과 영웅 능력으로 상대방의 레오크를 잡아주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네. 그냥 땜장이 마을 기술자가 그냥 나가네요. 4코스트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 타이밍에 그냥 무시 레오크를 안 잡겠다는 건데 네, 안 잡네요. 본체 그냥 때려줍니다. 그렇죠. 자, 이
됐을 경우에 지금 게르를 프로라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긴 왔는데 장궁이 있기 때문에 예. 장궁이 더욱더 효율적이겠네요. 네. 네. 장궁 사용해주고 운동 디딩꾼은 또 먼저 잡아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일단 먼저 어서 잡아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필드를 정리해주고 있는 파이어벳입니다. 거울상 타이밍 좋죠. 왜냐면은 이제부터 5코스트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울상 걸어주면은 상대방 이제 하수인 내기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안녕 로봇. 예. 자, 거울상 타이밍을 한 타이밍 늦췄다. 예. 라는 건데. 자, 지금 아 그렇죠. 썩은 위액 누더기 골렘 이렇게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안녕 로봇과 썩은 위액 누더기 골렘이 이제 필드 위에 이제 놓여 있고 로데브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데브 나가줄 예.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이러면 이쪽도 기분 좋게 그냥 4번화 사자 내주면 돼요. 네, 바로 나오네요. 이게 바로 그 거울상을 예. 타이밍에 안 냈던 게 약간 실수라고 보이는 게 지금 정확히 상대방이 5코스트 타이밍에 거울상을 내줌으로써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조금 방심을 한 게 아닌가. 예. 자 거미 전체가 들어든 상황에서 일단은 썩은 위액 누더기 올렘 공격. 기계서환 로봇을 낸다는 얘기는 일단 기계서린으로 다시 바꿔 잡았거든요. 예. 기계서린. 그리고 거미전차까지 7코스트 모두 활용합니다. 최대한 하수인 내줄 수 있는 하수인을 다 내줬는데 박사부 나가고요. 6코스트 4번화 사자. 그러니까 예. 5코스트 썩은 이익 누더기 골렘, 6코스트 4번화 사자, 7코스트 본 박사부. 체. 이거만큼 지금 운영 사냥꾼이 그렇죠? 기분 좋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또 23 체력이 남아 있는 이콥 선수의 마법사. 자 지금 저 필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콥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거울상을 이미 손패에는 또 그물거미가 들어왔어요. 늦었다라는 거죠? 이콥 선수 같은 경우에 거울상을 안 썼던 이유는 예. 지금 거울상을 쓰면은 상대방이 또 뭐 그물거미나 다른 하수인 뭐 작은 하수인들이 있겠지.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안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작용을 했죠. 네. 자, 저 필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최대한 하수인 내줄 수 있는 하수인 전부 다 내주겠다라는 생각인지 기계소환 로봇 그리고 노움 태엽돌이 그리고 폭발 법사까지 고블린 폭발 법사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줄 것처럼 보이는데 예 고블린 폭발 법사와 예 말씀하신 대 딱딱 나오네요. 자 그냥 본체를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아 필드 정리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딜 한번 또 봐야 되거든요. 예 먼저 폭탄 로봇 깨주죠. 1 4데미지. 자 지금 예. 13에 자 7데미지. 게드릴 프로라도 있고 고정 사격도 있거든요. 지금 6데미지 남고 예. 자 다시 한번 6데미지 꽂힙니다. 체력 6 남아있는 상태. 이러면 끝났죠. 예, 킬각이죠. 자 폭탄 로봇으로 상대방이 또 하수인 한 마리 정리를 해주고요. 단검 개풀해도 뭘 해도 개풀. 되는 예,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게드릴 풀렸습니다. 체력 6 남아있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본체를 그러면서 야 이거 결국에는 마지막 세트까지 강하게 끌고 가는 역시 세계 랭킹 3위 미우의 파이어벳 선수입니다. 아 파이어벳 선수 3대 0으로 당할 뻔하다가 2대 2까지 만들어냅니다. 다시 끌고 왔어요 또.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거울상을 안 썼던 그 게 예 그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네요. 예 결국. 그 타이밍에 사실 안녕 로봇을 내므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상을 썼더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게 됐네요. 예, 하스스톤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사냥꾼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상황의 파이어벳 선수고 이제 드루이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의 이콥 선수입니다. 자, 드루이드 덱과 그리고 운영 사냥꾼 덱의 대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드루이드가 역시 급속성장, 정신자극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안 잡힌다면은 사냥꾼이 쉽게 이길 겁니다. 예. 네. 자,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제 한 경기로 한 세트로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이제 덱은 결정 지어졌고요. 드루이드와 사냥꾼의 경기를 통해서 4강 진출자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세계랭킹 3위의 파이어 선수냐 아니면은 세계랭킹 38위의 독일의 이콥 선수냐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일단은 손패가 벌목기가 두 장을 줄 텐데 네. 벌목기와 발톱의 드루이드는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천벌 한 장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
결론은 이제 두 가지로 좁힐 수가 아 그렇죠. 이게 가장 좋고 여기서 정신 자극 아니면 아 급속성장. 급속성장. 잡혔어. 이러면은 급속성장.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얘기가 들을만하죠 이제. 얘기할 만하고. 왜냐면 동전 급속성장 지금 쓰고요. 네. 3코스트 하수인인 낙스나마스 망령까지 잡혔기 때문에 다음 턴에 낙스나마스 망령 내주고요. 그렇죠. 그다음 턴에 누군가 조정하는 벌먹기까지 내주고로써 아, 이렇게 되면은 초반부터 파이브 선수가 아 이득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오, 자 낙스라마스 망령이 두 장이나 가지게 됩니다. 3코스트 가능하고요. 천벌. 자 지금은 약간 망령을 고민하는 이유는 예. 뭐 상대방이 설마 1코스트 하수인 뭐 2코스트 하수인 내서 망령을 잡겠냐 라는 생각으로 낸 건데 네. 지금은 잡아줄 수 있는 선이 없죠. 예, 단검으로 네.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 레오크 무적띠를 뽑아주고요. 자 본체를 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타이밍에 휘둘러치기를 사용을 할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야생의 포유를 사용하겠다. 예. 야생의 포유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본체로 상대방의 단공기사 잡아주고요. 아 그냥 휘둘러치기 그냥. 휘둘러치기. 예. 자 휘둘러치기 시전하고 있는 이쿰 선수입니다. 야생의 포유를 한번 더 아끼고 네. 휘둘러치기로 정리를 하겠다. 마땅히 타이밍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자 벌목기를 꺼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붐까지. 자 그러면 천벌 사용을 해주고요.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체력 1짜리 하수인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냥 변신은 그냥 잡히게 돼요. 자 나오는 하수인 와 야. 활력 토템 이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인데 네. 그럼 변신도 안 해도 되고요. 야생의 포유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잡아주고 낙스라마스 망령까지 꺼내게 돼요. 눈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금 선수. 드루이드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파이브 선수 지금까지 아니 이 2대0을 2대까지 끌고 왔는데요. 하늘빛 비룡 힘들게 끌고 왔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무너지나요? 안 풀리는데요 파이브 선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늘빛 비룡으로 카드 한 장 그렇죠. 먼저 드로이보는 선택 좋습니다. 정신자극 정신자극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정신자극 야생의 포유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은 정신자극 야생의 포유 예 야생의 포유를 해주고 그렇죠. 먼저 체력 3짜리 네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하수인 그냥 본체로 잡으면 되고요. 아 이쿰 선수 좋아요. 판단 좋습니다. 차분 굉장히 순조롭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경기가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드는 네. 굉장히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다음 턴에 또 박사분까지 나가요. 그렇습니다. 필드가 굉장히 꽉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박사범까지 올리면은 박사범 7코스트가 미리 잡고 있죠. 나 이것도 있어 내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꺼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손패 헤레시노스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장궁을 껴도 무기까지 부실 수가 있고요. 제 1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파이어맨. 아 이렇게 되면은 힘들죠. 네. 지금은 로데브와 저 증표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네. 나머지 하수인들을 깔끔하게 죽이기가 힘듭니다. 네. 자. 아, 네 결국에는 왜?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파이어맨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쿰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랭킹 38위인 이쿰 선수가 3위인 파이어맨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 하지만 역시 풀세트. 그렇죠. 경기들이 약간 쉽게 가는 듯 했었는데 역시 쉽게 가는 경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정말 하나도 몰라요. 없습니다. 네, 치열해요. 네. 정말 치열합니다. 네. 네, 정말 이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OTK 원턴 킬에 이제 초청받아서 이런 경기 한번 하고 나면은 이쿰 선수 진짜 짜릿짜릿해지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고개가 더 이렇게 젖어질 수 있는 뒤로 더욱더 내리보게 되는 이렇게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쿰 선수가 파이어벨 선수를 잡아줌으로써 역시나 드루이드와 사냥꾼전에서 그 급속 성장이 네. 붙었던 게 너무 그러니까 성패가 너무 좋았어요. 마나 커브가 딱딱딱 들어맞게 되면서 예, 하수인도 그게... 딱딱 달라붙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천벌과 휘둘러치기까지.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손패였어요, 그렇죠. 사실. 네. 예.